저번에 화요일날 말씀하실 때 일주일에 대략 10가지의 식을 저장할 수 장식이 저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네. 그러면 이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네. 16개야. 아, 16개. 교리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거는 그 필름이 24개 정도 돌아가야 사람이 자연스럽다고 보통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식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24개 이상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봐봐. 네. 우리 이건 영화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고정시켜놓고, 그대로 그냥 바로 저기를 떠봐. 그러면 고정된,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를 만들 때, 움직이는 동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그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각각의 상태의 그 모양은 있잖아. 100개까지 안 가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상태가 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지하려면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 마음에 의해서 감지가 되려면. 그러나 5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찍힐 때는 단 하나면 적합한 거지. 그 차이가 이해가 되는가요? 마음에 인지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거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 하나는 첫 번째, 오근의 오경이 촉해서 5가지 식이 발생해. 그것이 다시 마음에 의해서 캡처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알려고 할 때는 더 많은 식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오근에 의해서 찍힐 때는 하나면 적하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저는 그 착각한 게 알았구나. 1초에 필름처럼 딱딱딱 그래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6개라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이 한번 움직이는데 마음이 16번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16 찰나가 얘기 되어 있는. 우리 해월 스님은 방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된다면 업의 종그 종장을 해도 업의 노예가 된다고 전에 제그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착각 찍혀서 우리 시대 조상조에 저장이 된다 그게 이제 아리아식이 이제 아리아식 저장이 됐다가 한 장씩은 넘어가서 그렇게 계속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아리아식이 됐다가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건지 그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함정시대는 그냥 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말 둘다 순간적으로 두 개가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 거나 함장되어 있지만 우리 전호식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중에 어느 것이 딱 끄집어서 나오죠. 자극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업의 종자가 계속 끌려간다면 그때 이제 윤회의 구 그게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회의 구가 있다면 인간은 이해가 좀 갈리게 나머지 5도 지옥, 악귀, 뭐 축생, 그다음에 악귀 이런 것들도 그런 이 업의 종자로 노예가 되어가면 계속 끌려서 그 업식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인가? 그렇지. 이제 나쁜 곳에 갈 때는 이제 업에 끌려간다고 하고 좋은 곳에 갈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안 쓰지. 그 스스로 찾아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인도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할때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까? 둘다 찾아가는데 그 악도로 갈 때는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악습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 그 마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약할 때는 그 순간만은 막 그냥 천국에 온 것만큼 즐거울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거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돈 문제, 그 다음에 가족들의 근심, 그 다음에 마누라의 바가지, 그 다음에 재정적 파탄, 이런 이제 막 괴로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정신이 차리고 난다면 이 너무 괴로워서 두 번 다시는 안 해야지. 그 화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파멸로 가는 줄 알아. 알면서도 그 욕망을,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분적이라고. 그다음에 그때는 20, 30%를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약 50, 60까지 이해는 완전히 됐. 그러니까 이 통강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체적이고 세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대론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깨끗이 나가면 바닥이 견고하게 그 이해가가 갑자기 가면 어느 상태에 가서 탁 깨달음이 와요. 근데 바닥이 불충실하고 이해가 반절밖에 안 된 것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뇌과학에서 인간의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업식이 일주에 16개가 쌓이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16개면 한 400억 개가 정도 400억 개가? 네. 실제로 계산 10개 할 때는 300억 개인데 16개 정도만 400억 개 되겠네.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이 내가 기억을 한다, 내가 기억을 한다 하면 업이라는 이게 장식에 어디에 기억이 되느냐? 그러니까 뇌에 기억이 되느냐? 아니면 뭐 몸 어디 자기 몸 안에 기억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기억되고 있다가 그게 어떤 상호 교류에 의해서 역할하느냐? 그게 밝혀진 게 있는지. 아비담바 논사들이 논쟁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네.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먼저 그 고백하세요. 알고 있는 사람. 저는 뭐 그걸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그냥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아리아식, 아리아식이라는 데 이제 한정돼 있다가 어떤 인연이 이제 성숙되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스님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억들이. 저는 그 아래에서 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스님은 몸의 어떤 물질의 어디에 연결됐다 이런 이제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 온천에서는 수라고. 아, 그러니까 몸하고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아, 연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하고? 몸의 어느 부분하고? 몸의 신. 몸이 이제 많은데, 이수님 원하는 건 몸의 특별한 어떤 부분, 대뇌, 뭐 어디? 아, 머리. 머리.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데카르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데카르트가 서양에서는 최초로 이 문제에 해답을 내줬어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데카르트가.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논사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라바다 아비담마, 그러니까 아비담마다 상가 하나, 그 다음에 부사론 그런 쪽에서는 그냥 다 한결같이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흐르다야. 심장, 우리 불교에서는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대 그 의학을 대뇌 그 피질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두뇌로 나오는데 심장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담마 논사들하고 대뇌 피질학자들하고 대론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심장에 있었다고 동생한테는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를 내가 따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논사들의 해안으로 본 것이냐, 아니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의학의 상식을 받아들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도의 의학서적인 짜라카 상이따라고 하는 의학서적이 있어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책인데, 요게 이제 아유르베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아유르베다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제 서적이 돼요. 이 아유르베다, 인도 의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기억이 심장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도의 의학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논사들이 생각하는 심장,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서양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넘어가든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논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시간밖에 할 수가 없어. 대중 많은 데서 이런 얘기하면 본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블랑스 철학자죠. 블랑스 수학자예요. 원래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철학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16세기,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전부 다 수학자하고 과학자가 철학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다 유신론자들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신을 믿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유럽은. 그래서 유신론자였어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우리의 몸 어디를 찾아봐도 나라는 것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신에 대한 문제예요. 신과, 그 다음에 영혼과,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16세기에 아라비아의 그 과학과 수학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수학적으로도 발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망원경과 그 다음에 현미경이 아라비아의 과학의 유입으로 인해서 서양에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5세기까지는 교회가 과학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고, 태양과 지구와 다른 행성과의 관계를 성경에 의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그 신부들과 일반적인 학자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여기가 지구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서 달과 해와 모든 이성들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망원경이 개발됐어. 망원경이 개발돼가지고 망원경으로 천체를 살펴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움직이고 더군다나 자전까지 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신부가, 이름이 누구냐면 브루네오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브루네오라고 하는 신부가 이것을 밝혀서,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소환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의 바로 그 모든 그 중심이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로마 교황청이고 그 다음에 교황청의 중심은 교황 이런 식으로 이 우주 질서를 재편을 해놨는데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돌아간다면 이 교황청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그걸 번복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번복하지 않았어요 번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켰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지구는 태양을 돈다 태양은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이 들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청과 이 과학자 수학자들과 전면적인 전쟁이 붙게 되었어요 전면적인 전쟁이 붙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학적인 것은 증거가 더욱 있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유신론자인 데카르트가 풀어보기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풀냐면은 종교는 영혼을 담당하고 과학은 물질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과학을 모를 수가 있다 물질 세계를 모를 수 있다 물질 세계를 밝히는 것은 과학의 직업이고 영혼의 세계를 밝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그 사제들의 종교인들의 직업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영혼과 물질을 두 개를 나눴고 웬만한 수도사들과 웬만한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서로 양보하고 한 발 타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대충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증개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맘먹고 물질을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신학에서 발표한 잘못된 것들도 뭐 그다지 문제가 이제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종교는 영혼을 먹고 떨어지고 과학은 이제 물질을 가지고 떨어지니까 자 그런데 물질과 영혼을 몸과 마음을 불려놓고 보니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됐어요 두 개를 떨어뜨리니까 몸과 마음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떻게 해서 그 몸이 느끼는 것을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라면은 몸의 상태를 마음이 느끼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들러붙어서 학설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몇 개의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은 학설은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에 송과선이 있어요 송과선이 있는데 그 송과선이라고 하는 데서 몸과 마음이 만난다라고 하는 송과선설을 내놨고 19세기까지 이 송과선설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도 어디서 송과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데카르트가 내놓은 학설 예.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있는 송과선의 한 부분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게 이제 차크라에서 이제 만난다 몸과 마음의 기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라이프 우니치라고 하는 시계를 전공하는 사람은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가는 것처럼 똑같이 가고 있을 뿐이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없다 라고 하는 학설도 내놓고 아주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송과선설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심장설 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이제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행자들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학설은 없어. 심장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도 그것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일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수행자들을 대표해서 내가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다이멘션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귀신이 지나간다고 해봐요. 귀신이 내 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귀신이 내 몸에 꼭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구분 없어요. 그냥 귀신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설일체의부하고 유식론하고 싸울 때 이제 그 유식론에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만약에 여섯 개의 입자가 서로 모여야 하나의 원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여섯 개의 입자,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은 금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인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금미의 원자가 어떻게 6개의 면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유식이 말하는 아주 통렬한 이제 그 논리적인 적이거든요. 근데 나는 대답이 뭐냐면은 왜 꼭 붙어야만 그 원자가 붙어 있을지 요즘에 그 양자역학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서로가 어떤 견인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양자역학과 같은 떨어져 있으면서 견인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유식에서 말하는 그 원자서를 깨트린 것이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요? 조금 모를 수도 있어. 유식에서 그 설일체의부를 공격할 때 물질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하기를 금미 여섯 개가 모여야 하나의 원자가 된다고 했는데 원어로는 빠라마누 여섯 개가 모여야 아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금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끝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것이 어떻게 여섯 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서 여섯 개가 서로 붙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여섯 개가 서로 붙는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라도 떨어져서 있다면 여섯 개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그 양자역학이나 그 물리학에서는 이 그 원자와 원자끼리 그 전자와 그 다음에 양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다 떨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떨어져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할 때도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와이파이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전송돼요. 그러니까 어디 물질적으로 어디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돼.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3의 대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